포트폴리오를 성장주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앞으로의 그 실적이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는 주도권을 얘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수익률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선호하시는 거는 애플. 애플은 네. 투자님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애플은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예. 포트폴리오 항상 넣어놓으셔야 돼요. 아, 그 정도로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주가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보면 검증이 됐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검증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내가 이제 자산 증식 목적을 하신다 그러면 애플을 하나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든 좋든. 뭐 빅테크 중에 한두 개만 또 언급해 주시면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빅테크보다는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오히려 살아남은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B. A는 이제 우리나라 돈은 거의 5억 개 가깝죠. 한 주에. 와. 네, 지금 이게 B 같은 경우는 300달러니까 한 30몇만 원 되죠. 예. 그 주가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역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럴 때 보면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가 수익률 봐도 지금 상황 보면 잘 작년에 잘 버텼고요. 오히려 연초로 보게 되면 1월 달과 12월 달 보면은 오히려 플러스 구간에 있어요. 딱 그거라 보시면 돼요.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 보시면 돼요. S&P 500인데 500개 기업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회사가 이분이라기 하기 좀 그렇고 이 회사가 선별적으로 기업들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막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500개 중에 몇 개를 딱 해가지고 S&P 500처럼 성장주와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를 같이 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가 흐름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처럼 그런 큰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주기에서도 얘도 뭐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동성 장세나 경기나 경기가 좋은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는 애플이 많아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는 뭐 다 올라가잖아요. 모든 주식 그래서 올라가고 그 다음 요즘 같은 경우 역실적 장세 이제 실적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냐면은 저기 뭐지 전통 관련된 거 많잖아요. 필수 소비재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주가 올라간 상승률 보면 400% 정도 되거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000% 올랐죠. 지난 10년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뭐죠. 예를 들면 뭐 존슨 앤 존슨이나, 물론 존슨 앤 존슨은 안 갖고 있구나. 코카콜라, P&G 이런 것들 옛날 전통적인 건 한 50%에서 60% 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반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S&P 500 지수도 좋은데, 이제 개별 기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버크셔의 B도 좋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런 건가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팔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5억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살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네, 왜냐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는 개념도 있고 그분은 원래 무거운 사람이라 어떤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애플이 뭐 50% 넘어가는데요. 뭐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있는가 봐요.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은 게 여기서 좀 고민인 게 애플도 좀 덜 빠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좀 덜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엄청나게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빅테크에서도 있고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이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뭔가 많이 빠졌으니까 향후 1, 2년 안에는 얘네가 더 많이 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역실적 장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절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나중에라도 뭔가 네. 얘네들은 천천히 오를 때 떨어진 게 작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애들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애플이 지난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제 좀 다른 이제 뭐 밑에 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졌는데 애플은 그래도 10년 전에도 얘가 그래도 1등 그 자리를 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덜 빠지고 그 또 안전자산격이 있다 보니까 또 올라가.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속도를 붙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속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는데 얘네들이 어떤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그냥 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벌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가는 뭐 그 주가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시가총액이 벌어진 이유가 거의 3,800조하고
그러니까 최고점에 애플이 3,800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300조였으니까 1,600조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지수에 투자하는 걸로 봤을 때요. 예. S&P 500은 되게 섞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스닥은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돼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은 한 30% 이상 빠져 있고 S&P 500은 한 20% 정도 빠져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고 그럼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의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수익률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률의 어떠한 그런 그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장,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기가 살아나는 실적 장세에는 당연히 뭐냐면 낮은 걸 하신 것,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보다 나스닥이 속도가 붙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실적이 이렇게 이제 멈춰 있는 장세잖아요. 그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멈춰 있고 경기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좀 섞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낮은 가격을 산다. 얘 어차피 잘 되면 확 올라갈 것 같지만 이 기대치가 이게 2년이 아니라 4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지. 예. 버틸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 그렇죠. 그게 너무 길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그 성장주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의 1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우 낮은 가격이니까 당연히 매수 시점 맞아요. 매수 시점 맞아. 근데 얘만 바라보기에는 목매야 된다는 거지. 또 그 진짜 그렇게 하다가 다른데 또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여유 돈만 묻어두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세에 맞는 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 지금 장세에 맞는 거는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디플레이션이냐, 경기가 안 좋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입니다. 예, 필수 소비재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S&P 같은 모습이지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P 지수를 할 것이냐 나스닥 지수를 할 것이냐 ETF의 관계라면은 저는 S&P가 낫겠죠. 그거보다 나은 게 다우 같이 이렇게 전통적인 걸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낫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네. 그러나 10년이란 장세로 봤을 때는 나스닥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버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성장주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앞으로의 그 실적이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는 주도권을 얘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꼭 선택하지 않고 뭐 S&P 500에 50, 나스닥에 50, 뭐 60, 40,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죠. 예. 한 몇 년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지난 3, 4년 동안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다 성장주만 하고 성장주 확 가고 확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경험이니까 이게 성장주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떨어질 때는 멘탈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한데 때로는 자산을 보호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속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확 올랐다가 확 꺼지면 이게 지속성이 딱 끊어버리면 끊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안 되지만 마음의 멘탈도 안 되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은 그냥 S&P 500에 그냥 그렇죠. 주구장창 모아가라고. 네, 그런 거죠. 그냥 언제든지 그냥 모아가라고 네. 이런 거 뭐 생각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산을 1억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개별 기업의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1억이 1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자산을 불려줬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게 10% 벌어졌냐 시장에 따라서 10%도 감소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50% 벌었는데 그럼 너무너무 해피한 거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별로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죠. 그 ETF 중에 배당성장 ETF 같은 것들 SCHD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니까 거의 S&P 500처럼 계속 그냥 우상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당을 성장해서 계속해서 주니까 그런 거를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그냥 아예 처음에 고배당주로 하면은 아예 성장을 안 하니까 근데 배당 성장주는 같이 성장하면서 배당률도 늘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겠죠. 그렇죠. 미국 주식의 또 장점이 뭐냐 하면 배당을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럼 꾸준하게 한 10% 13%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같은 것들은 70%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이렇게 하다가 한참 기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 저는 이제 테슬라가 올해 잘 버티다가 하반기 그냥 확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완전 무너졌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워너 리스크가 이게 이제 터진 거죠,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 투자한 거는 테슬라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한 개인을 보고 투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일탈 행위를 한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올바른 주인 의식을 갖지 않고 오로지 그냥 우리를 그냥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게 주가가 하락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배신감이 힘든 게 더 클 거래요. 좀 아쉽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문제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 갈리니까 그건 이제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성장 산업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성장 주도했던 하나의 기업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게 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역시 얘도 여기서 제외가 안 되는구나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애플도 마찬가지, MS도 마찬가지 다 얘네들도 진통을 겪게 됩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도는 이거는 관심밖에 없어요. 이건 성장통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 바이오 같은 그런 거. 였던 거였고요. 거기서 이제 존재하고 살아남고 하다가 유동성 장세인 요 시기에 이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 얘도 이제 제자리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나 MS나 구글이나 뭐 애플의 뭐지 알파벳이 아니 아마존 했던 것처럼 이제 찬찬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우리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통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 테슬라는 그냥 지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주도권을 잘 갖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이후에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맞고 경기 침체를 맡은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이클로 보면 이제 처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가셔서 나라도 망하고 주식도 망하고 자산시장도 망하고 막 이렇게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다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사이클을 그리고 정말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올라가고 상승장이 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자본주의가 이제 있으면서 이거는 경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지난 1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10년 전에 화폐전쟁이라는 책 아시죠? 베스트셀러 됐죠. 네. 예. 그게 뭐냐 바로 이맘때 베스트셀러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건데 이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드는 그걸 반복시키고 있거든요.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조정을 하면서 하려면은 돈도 풀어야 되고 또 돈도 또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또 선의에 또 이 좀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기업들은 또 피해를 보는 거 반복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패턴이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버티고 예. 이겨내면.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안 될 것 같다 바라보면 정말 투자 다 팔고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어찌 보면 할만하죠. 패드가 망가뜨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번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하고 주식의 역사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전쟁 기간에도 박스권은 항상 유지가 됐고요. 전쟁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다음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세 분출은 더욱더 컸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1억 정도 있으면 오늘 좀 많이 주식들을 한국 주식도 언급하시고 미국 주식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좀 배분해서 투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수익률이 그 보전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거는 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말씀 새로운 1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새로운 굉장히 좋은 장세거든요. 새로운 1억은 새로운 돈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는 저가 매수기회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장주는 담아놓으시고요. 그다음 필수 소비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 같은 필수 소비재도 있고 한국의 필수 소비재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클이 지금 다시 오는 것 같거든요. 10년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10년 만에 다시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좀 공교롭게도 중국 한류하고 중국과로 관계가 있어서 그게 요즘에 이제 또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국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관련된 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얘네들이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필수 소비재도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점이 있어요. 국내 그 필수 소비재를 담아 놓으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우리가 아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괜찮습니다. 뭐 그거는 뭐 경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는 상황이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신다 그러면은 상황 봐서 또 매도를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10년짜리 차트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거 좀 고려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추천을 하는 게 금이거든요. 금. 그 다음에 금하고 이제 미국 채권, 미국 중장기 채권. 요 두 가지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값이 요즘에 이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금값을 하셔야지 국내 금값 현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뭐냐. 국제 금값을 추정하고 있는 ETF라든가 ETF가 있겠네요. 그렇죠. ETF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ETF도 다 국제 금값을 추정하고 있으니까 국내 금 그거 말고요. 금은 약간 이제 변동성 때문에 그런 장이 좀 흔들릴까 봐. 시장이 안 좋으면 대체 자산으로 대체 안전 자산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달러. 이제 원래 금이었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금리가 고금리가 되니까 안전자산을 미국으로 돌린 경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은 이 시기에는 버티는 나라들이 있고 버티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버틸려면은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가격이 헐값이잖아요. 그죠? 쳐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럼 금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보험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좀 어려운 국가들은 특히. 예. 물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예, 또 금을 다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금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안전자산들이 달러에서 이제 금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도 이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짧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금이라는 게 3, 40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뭐 1년?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채권이죠. 채권. 미 중장기 채권에 이제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하는 거는 이제 거의 뭐 급격하게 인하하는 거는 이제 쉽진 않지만 점진 인하는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인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년 채권이나 30년 채권이나 이런 채권들이 중장기 채권들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미국이 중장기 채권 국채가 이렇게 가격 하락했다는 거는 그날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패드도 이렇게 관망만 물가 잡느라고 채권을 이렇게 가만히 놓칠 수는 없거든요. 채권도 정상 가격을 올려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금리가 인하가 된, 금리 이제 고점이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죠. 가격이 이제 이자를 본, 표면 이자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국채 가격에 이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장주는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네이버, 2차전지 같은 것들 보셔도 좋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네. 그 위주로 해서 그리고 좀 강조해 주셨던 건 애플, 버크셔의 소유 이런 정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제 금융자산 시장은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좀 봐주시면 좋고. 물린 건 그러면 어떡하냐? 예, 물린 건 맞습니다. 맞는데, 관점을 조금은 이제
좀 다시 또 내가 참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로운 자본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셔가지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10년은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될 건데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시는 통장에는 뭐냐면 아까 우리 대표님 1억 있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통장에 놓고 하시면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끝자락에 들어온 것들, 끝자락의 모습들은 그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스타트가 되는 이 자산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도 늘어나실 거고 예. 같이 섞어 놓으시면 실력도 잘 안 늘어나고요. 흔히 얘기해서 계속 마이너스만 잡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답하실 건데 이렇게 분리하시면 공부되시고 실력도 되고 자산도 늘어나시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좋은 방법인데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올해를 또 맞이하는 또 그 자세가 다르실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투자와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